안녕하세요, 티프코리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세라믹 원더코팅 시공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입고된 차량은 좀 특별해 보이죠? 네, 라보 차량입니다. 라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좀 전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좀 애착이 많이 가시는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사장님께서 굉장히 젊으세요. 젊으신데 지금 번호판도 영업용 번호판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이 좀 때차인데요. 그 전에 차부터 해서 사장님께서 부식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더라고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차로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로 이제 수입을 생기는 건데, 수입을 벌어서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건데, 차값도 어떻게 보면 이 차량 가격도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부 부식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영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차 주행할 때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입고 해주셨어요. 좀 차주님이 부식이 많이 예민하시더라고요. 전 차도 그것 때문에 이제 폐차 시키시고 다시 새 차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데요. 뭐 다행히도 저희 티프코리아에 차량을 입고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다 이제 세라믹 코팅을 전체적으로 다 입힐 건데, 지금 전처리 과정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커버링부터 해서 마스킹, 그리고 볼트류 마스킹, 그리고 이제 커넥터 부분들, 이제 하부에 문제가 없도록. 여기 보시면은 차는 가스차예요. 가스차인데 여기도 굉장히 부식이 심합니다. 뭐 가스차야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부터 해서 위에까지 전부 다 이게 들고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부는 항상 위험에 부식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더코팅을 하는 게 이제 오래오래 운행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처리 작업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처리 작업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가 세라믹 코팅을 여기다 입힐 거예요. 저희가 세라믹 코팅 진행하고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보 차량 오늘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스킹 자리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볼트류들을, 뭐 커넥터류, 센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을 제거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저희는 다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볼트류들 그런 부분들은 또 알루미늄 코팅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네, 이렇게 하부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노란색 액체가 보이시나요? 네, 액상 방청제인데 내벽 코팅제예요. 내벽, 이렇게 홀 안쪽, 뭐 깊은 안쪽 내벽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라믹 코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세라믹뿐만 아니라 이제 언더코팅 작업에서는 내벽까지 코팅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 장비를 사용을 해서 내벽까지 다 코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너왁스 작업. 이너왁스 작업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저희 티프코리아는 전국 지점 전부 다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전부 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점이 근데 어디 있죠? 지점은 이제 김포점, 그리고 자막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쓰레기구나, 쓰레기. 네, 너무 많으니까요.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아래 뭐 각 지역의 샵들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부를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마스킹해서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 장점이죠. 네,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부식도 반영구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지금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부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운행도 많이 하실 텐데, 그리고 이 차주분께서도 전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부식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새 차로 구입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부식만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면 뭐 여러모로 장기간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프코리아가 이렇게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로
되게 평생 보증을 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이제 추후에도 AS도 무상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전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는 뭐 어떤 차량이 들어와도 똑같은 작업 공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다 똑같은 퀄리티, 뭐 마찬가지로 전국 네, 샵 전체에도 다 똑같은 퀄리티로 시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지금 이제 전국번호, 저희 시공 문의 전국번호도 이제 띄워놓을 건데요. 이런 전국번호로 전화하시면 또 각 지점 안내 설명도 들으실 수 있으면서, 원하시는 지역 번호를 누르시면 가까운 지점으로 연결도 가능하시니까 가까운 곳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라보. 갑자기 차 이름이 앞을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라보 차량 시공이 지금 다 완료되었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볼트 알루미늄 코팅 그리고 조립만 남아 있어요. 네, 조립까지 완벽하게 진행하고서 안전하게 차량을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